20분 정도 원래 Q&A 시간을 잡아놨습니다. 그래서 형준님 불러와 주시죠. 고생하셨습니다. 그래서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네, 채팅으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3시 46분에 왕승남님께서 토폴로지에서 익스터널 클라이언트나 로드 밸런스는 그 GFE 구글 프론트엔드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지요? 익스터널 클라이언트는 POP, 팝인지요? 라고 질문하셨네요. 익스터널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왕승남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익스터널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 실제 엔드유저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PC를 가지고 접속을 했을 때제 소스 IP가 있을 텐데 그 IP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액세스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토폴로지 상에서 익스터널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. 로드 밸런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GFE 프록시 기반 구글 프론트엔드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 그 토폴로지 화면에서 그 대륙별로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제 엔드 유저 클라이언트의 IP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떤 대륙인지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설명 주셨습니다. 그리고 신소희님께서 4시 21분에 파이어월 룰 폴리시는 처음 작성한 프로젝트에서만 수정이 가능한가요? 라고 말씀 주셨네요. 좋은 질문 주셨고요. 이게 권한만 주면은 IAM 룰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권한만 준다고 하면은 그 프로젝트 이외에서도 그 해당 유저가 그러니까 프로젝트별로 보면은 뭐 그렇게 그 해당 프로젝트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 결국은 요룰 자체가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만 적용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유저의 권한에 또 따라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훨씬 감사합니다. 참고로, 저희 뭐 퀴즈를 안타깝게 맞추진 못하셨지만, 저희 또그 구글 클라우드에서 준비한 소정의 또그 한정판 기념품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는데요. 반드시 지금 채팅창에 우느님께서 남겨주신 이 설문 링크, 구글 폼스를 통해가지고, 만족도 조사와 그다음에 이 피드백을 주시면은 저희가 뭐그 추첨을 통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모두 다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설문 링크를 통해서 그 답변을 좀 부탁 설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44분에서 뭐 진행자 빼고 뭐 저희 뭐 해주시는 분 참석자 빼고 한 40명 정도 남아 있게. 잼제미님 첫 번째 두개 질문 주셨네요. 클라우드 CDN 사용 시 커스텀 헤더는 로깅에 남겨지지 않는 것 같던데요. 남길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? 하나하나씩 한번 해볼까요? 1번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로깅의 헤더 정보는 남기지 않습니다. 그게 이제 저희 플랫폼에 남아있는 그 헤더 정보 같은 경우 접속 기록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는 정책적으로 남기지 않는 부분이 있고, 그 부분은 이 커스텀 헤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백엔드에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네, 훨씬 답변 감사합니다. 두 번째 질문은 대륙별로 오리진 분기를 하고 싶은데요. 커스텀 헤더가 가장 큰 단위 리전 분리가 되던데요. 컨테이너별로 분리가 되도록 리퀘스트 헤더를 남기는 방법이 있을까요? 뭐 어떤 그 지역 기반의 뭐 요런 그 분기를 커스텀 리퀘스트 헤더 가지고 좀 구성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지금 현재로는 그 어떤 커스텀의 지역별로 분기하는 부분은 이제 지원을 해드리진 않고 있고, 요 부분은 이제 대륙별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 로드맵에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은 뭐좀 디테일한 그 부분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요 부분의 로드맵이 이제 언제쯤 구현이 돼서 이제 실제 사용해 보실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잼제미님. 네, 감사합니다. 그 질문 굉장히 감사하고요. 두 번째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뭐 지금 당장은 현재 프로덕트에서 서포트가 되지는 않지만 향후 로드맵 혹은 현재 워커라운드를 통해서 뭐 우리가 또이 솔루션으로 개연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더 딥다이브하게 좀 논의를 하고 싶은데요. 저희 위에 보면 이제 폼 설문 링크에다가 요 해당 내용 컨택을 부탁드린다. 라고 좀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가 컨택해서 한번 좀 세션을 진행하고 함께 논의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소중한 질문 감사합니다.
네, 너무 좋습니다. 저희 대상 고객이면 이제 제가 뵙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저는 못 뵙습니다. 네. 항상 저는 뵙게 될 것 같습니다. 다른 분들도 질문을 편하게 주셔도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아, 예. 아까 앞서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아, 전 또 이렇게 그 피드백 남겨주시고 이렇게 코멘트 주셔서 감사했고요. 네,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더 한번 있어보겠습니다. 혹시 동료분들 중에 먼저 이제 나가신 분들을 아시면은 요 폼 링크를 전달 드려가지고 네, 요 설문 조사를 하셔서 꼭 그 스웩 경품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뭐 아까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 네트워크 기능이라든지 뭐 CDN이라든지 뭐 오늘 소개를 못 드린 다양한 네트워크 업데이트들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따로 또 연락을 주시고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뭐 파트너분들이나 고객분들이나 뭐 저희 같이 일하는 저희 비즈니스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요청을 주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Monthly Advanced Workshop Network and Security 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올해가 이제 벌써 9월 끝났고 이제 10월, 11월, 12월인데요. 아마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이제 상반기 한 번, 이제 하반기 한 번 해서 이제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. 내년도에도 모르겠습니다. 제가 또 요 세션할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세션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또 Monthly Workshop으로 가능하면은 좀 그 오프라인으로 좀 찾아뵙고 직접 여러분들의 표정 보면서 얼굴 맞대고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오늘 그 끝까지 이렇게 또 가지 않으시고 어디 가지 않으시고 43명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. 대한민국 TV 마지막으로 네, 뭐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 또 그 10월에 저희 넥스트라는 행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넥스트라는 글로벌 행사가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넥스트 리캡 행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구글 클라우드 활용하시는데 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올해가 가기 전에 4분기에 마련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네,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네, 다음번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